21강에서 언급했지만 이 명리를 공부할 때 논리의 틀이 없고 이치를 모르면 무조건 외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명리의 이치를 설명하지 못할까요? 이 근본 원리를 엉뚱한 곳에서 찾기 때문이죠. 이 모든 명리학의 근거는 우리가 매일 느끼는 자연의 이치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런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근거를 연구하여 설명한 것이 이 사계도, 또 시공도, 십공도, 일가, 이, 정임계 등의 표적. 이 사계도는 자연의 순환 원리를 알려주고 이 십궁도는 이 탄생에서 죽음 그리고 윤회 이치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외우려 하지 말고 우리가 매일 느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 원리를 이해하고 이 십궁도를 통하여 근본 이치를 깨닫기 바랍니다. 이것이 명리학 공부 10년을 앞당길 수 있는 길임이 분명합니다. 21강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명리 이론들을 이 십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십간, 십신, 십이운성, 삼합운동, 십이신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십이지지와 지장간의 순환 원리까지 모두 이 십궁도의 틀에 수렴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자연의 순환 원리는 천간에서는 천간합으로, 또 지지에서는 삼합운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 물질의 세계에서 살기에 삼합운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이 물질의 세계를 다룬 삼합은 유일하게 인오술 삼합운동밖에 없습니다. 인에서 탄생하고 오에서 육체가 장성으로 가장 강해지고 또 술토에서 사망하여 무덤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육체가 없는 세상은 영혼의 세계로 해자축입니다. 탄생하여 존재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윤회 과정을 좀 천천히 살펴볼까요? 이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과정의 시간 흐름과 연령을 이 십궁도로 살피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제 이 탄생을 상징하는 갑인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갑인의 연령은 탄생에서 대략 7.5세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대운과 세운의 상황에 따라 앞당겨지거나 늦어지기에 반드시 7세 혹은 8세라는 기준점을 잡을 필요가 없는데요. 이 갑인은 생기로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통칭입니다. 갑인의 정반대의 의미인 죽음을 상징하는 글자는 바로 이 신유 글자이죠. 이 기준을 잡아야 명리학의 논리가 매우 쉬워집니다. 따라서 이 갑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두 가지로 이 탄생과 생기를 의미합니다. 새끼와 공개의 갈림길은 세상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가 결정하는 건데요. 이 탄생은 존재와 존재 가치를 의미하죠. 따라서 이 갑은 반드시 나의 존재 가치를 따집니다. 이 쉬운 예로 팀을 만들었을 때 이 갑에게는 반드시 그 팀에 있어야 하는 존재 의미, 명분을 줘야지만 일을 합니다. 만약 명분이나 존재 가치를 주지 않으면 갑인은 견디지 못하고 그 시공간을 벗어나 버리는데요. 이 갑인의 두 번째 중요한 점은 바로 생기죠. 이 생사는 인간사의 거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의 기준점은 바로 갑인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에서 살아있음을 살피는 기준점은 바로 이 갑인이고 운동 방향은 땅 아래로 뿌리를 먼저 내리고 수직으로 상승하여 땅을 뚫어버립니다. 땅 아래로 뿌리 내림은 응축하는 임수의 작용력 때문에 가능하고 땅 위로 상승함은 이 계수의 폭발력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막 태어난 아이는 성장을 위주로 하죠. 이런 이유로 이 갑은 성장 운동을 상징하는 해묘미 삼합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해에서 윤회를 시작하여 해자축을 지나 인에서 생명체로 세상이 드러나고 묘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오화를 지나 미토의 성장의 기세가 마감됩니다. 천간에서는 갑기합으로 갑이 축토와 갑기합하면 땅에서 나오고 갑이 미토와 갑기합하면 땅으로 돌아갑니다. 십이신살로 표현하면 지살이죠. 땅의 변화를 관찰하는 12신살이기에 땅이 동했다는 의미로 짓살이라 부릅니다.
어떤 일의 출발로 환경, 공간, 육체, 물질이 처음으로 움직이는 시작점이 12운성은 장생으로 인오술 3개의 출발점이자 병화 삼합의 출발점으로 에너지가 처음으로 동하였죠. 다만 임목 속에 있으니 여전히 겨울의 시공간에 존재하며 병화의 분산작용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에 장생에서 병화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오해하는 겁니다. 예로 이 병인일에 사람들은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기 쉬운 이유는 임목 속의 병화가 장생지를 만나 좋은 것이 아니라 머나먼 길을 떠나야 하는 두려움이 더욱 강하기 때문이죠. 이 갑인을 십신으로 표현하면 비견으로 그 의미는 출현을 뜻합니다. 이 비견을 어깨를 견주다로 이해하면 안 되는데요. 이 갑인은 아직 비교 대상이나 어깨를 견줄 수 없는 상태이며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리숙한 상태로 달리 표현하면 순수하고 비현실적이며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보통 갑인을 우두머리로 전봇대로만 생각하기에 이 두각을 나타낸다고 하지만 갑인이 가진 극히 일부의 뜻에 불과하고 기본적으로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내부에서 조용히 기획하는 것을 즐기죠. 하지만 이와는 달리 갑인은 육체와 관련이 깊고 육체를 잘 활용합니다. 막 태어나 7세까지의 성장 과정이기에 육체를 잘 활용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갑인을 기획 능력만 뛰어나다거나 육체만 활용한다는 이분법적으로만 살피면 안 됩니다. 구조에 따라서는 이 기획 능력이 뛰어나거나 혹은 기획은 별로이면서도 육체를 잘 활용하는 일에 어울리기도 합니다. 자, 정리하면 이 사주팔자 구조에 따라 이 갑인이 가진 의미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기준점을 잡아야 응용하고 융통하여 사주팔자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하나 살펴볼까요? 갑진년 기사월 경호일 병자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임신대운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35세 개우대운에 대학 교수로 재직합니다. 이 경일간이 4월에 이 오화까지 있으니까 이 오화 그리고 또 저 병화까지 있으니까 이 기토가 용신인데 갑이 합하여 용신을 기반했다는 생급 관점으로만 보면 대학 교수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연과 연월의 갑기 합은 사계도에서 겨울에 배속되며 임수까지 삼자간 조합을 이루면 임갑기로 교육, 공직, 건설, 설계 물상이죠. 이런 이유로 임신대운에 임갑기 조합을 이루어 박사학위를 받고 교육직에 종사합니다. 이 구조에서 또 다른 삼자간 조합이 바로 이 병경자죠. 주로 이 병경자는 주로 이 공직 중에서 검경, 정치에 어울리는 물상입니다. 자, 오늘은 이 19금도의 첫 궁이 갑인에 대해서 21강부터 살폈던 내용을 통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을묘에 대해서 종합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